블랙핑크 지수입니다. 네, 오늘 라인 프렌즈랑 카라풀이랑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있다 해서 제가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뭘 하면 될까요? 아우! 따라오지도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누군지. 본격적인 캐릭터 기획 전에 게임 캐릭터를 만들려면 게임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응? 좋습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A랑 B가 있는 걸 봐서 어마어마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맞나요? 카라풀에 대한 블러스 게임을 한 달 동안? 잠시만. 한 달 동안 게임 안 하기. 한 달 동안 게임 할 수는 있는데 계속 지기. 저는 한 달 동안 게임 할 수 있는데 계속 지기. 2등! 2등 하면 되잖아요. 2등. 졌지만 잘 싸웠다. 지수가 진짜 잘하는 게임인데 망겜. 지수가 진짜 못하는 게임인데 개꿀잼. 저는 잠시만. 아니. 지수가 진짜 못하는 게임인데 개꿀잼. 이기고 싶은 승부욕보다는 약간 그 게임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꿀잼 게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하고 싶은데 폰 배터리 1%. 와이파이 안 돼요. 와이파이 안 됨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놓치지 않았거든요, 게임을. 근데 와이파이가 정말 안 돼요. 막 특히 극적인 순간에 막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래서 저는 한 순간이라도 빠르고 즐겁게 한 손으로 카라풀 하기, 로제 손 하나 빌려서 하기. 발 사용해도 되나요? 안 될 것 같아요. 로제 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빌려본 적 있던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멤버들하고 게임 잘해요? 멤버들이랑도 해봤는데 멤버들도 카트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도 로제가 그나마 잘하는 게 카트 게임이에요. 그래도 손 하나는 안 빌리겠다. 네, 저는 제 손으로. 전 제가 직접 하는 게 좋아서. 물팔이 연속 3번 맞기, 바나나 연속 3번 밟기. 바나나. 물파리가 얼마나 화나시는지 모르는 분이 이거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바나나는 그래도 하면 되는데 물파리는 답이 없습니다. 시즌 마지막 날 랭크 승급전에서 막자 당하기. 브론즈한테 지고 10분간 카라풀 조언 듣기. 에이요. 저는 다이아한테 지고 10분간 카라풀 조언 들어도 화날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 저 사람을 이길 텐데 약간 차라리 꿀팁을 얻으면 좋은데 조언만 들으면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막자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막자요? 막자 많이 당했죠. 막자를 해보려고 시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저를 피해가더라고요. 저도 너무 당해서 열받아서 나도 이번 판은 막자 할 거야. 터널 같은 데 가운데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막 저를 치고 저만 되게 구석에서 나오느라 힘들었어요. 막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막자들에겐 전 되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즐거움. 응원합니다. 취존. 싫어하는 사람한테 카라풀로 농락당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카라풀로 농락하기. 저는 채영이를 농락하면 되잖아요. 너무 즐거운데요, 생각만으로? 저는 무조건 이거예요. 블러스 게임 끝났는데 오르기가 제가 생각보다 취향이 확실한 사람이네요. 즐거웠습니다. 제 취향을 확실히 안 것 같아요.